매치 코스프레 배틀 시작! 안녕하십니까. 가을 남자 로맨틱 가이 강병입니다. 아, 그동안 서울에서 답답하셨죠? 아, 멀리 왔습니다. 아주 멀리! 외국은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을 살아가니까. 이곳은요, 아, 산 좋고 물 맑은 전라북도 무주입니다. 우리 서바이버들이 이곳 무주에서 3박 4일 동안 정말 혹독한 트레이닝을 겸비한 아, 단합대회차 아, 캠프를 이곳에 차립니다. 자, 9월 배틀전에서 살아남은 서바이버 15인 여러분도 기억하실 배틀 신화 5기 그리고 배틀 서바이버 8월의 생존자 12인 지난 9월 23일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매치 코스플레이 배틀 신화 마지막 배틀전 마지막인 만큼 참가자들은 더욱 열의를 다한 무대로 배틀전의 진가를 보여줬다. 오사카 다녀와서 그런지 노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MPG의 주인공이죠. 박지훈. 특히 MPG. 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박지훈의 무대와 도전자들의 개성 넘치는 스테이지는 9월 배틀전을 더욱 빛나게 했다. 가르며 배 컴온 너무 달려가지. 어, 아, 저 표정 비야. 아, 아, 돌리고 돌리고. 배틀 서바이버 9월의 생존자 영광의 15인입니다. 드디어 빅매치를 향한 9월의 생존자 15인 결정. 자랑스러운 배틀 서바이버 15인. 정말 인물 뻔하지 않습니까? 누굴 닮았어? MC 닮았.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우리 서바이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답답한 연습실에서 연습에 연습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서 또 연습. 정말 옆에서 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캠프가 더욱더 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 이곳은 방송국. 배틀전에서 당당하게 살아남은 서바이버 15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오직 배틀 신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서바이벌 캠프를 떠나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펼쳐질 서바이벌 캠프. 마냥 들떠있는 모습이 왠지 걱정이다. 혹시 캠프가 오디션의 연장이라는 걸 잊은 건 아닐까.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서바이버들의 맏형 박진다. 그가 일어났다. 이유는 캠프에서 함께할 팀을 짜기 위해서라는데. 그래서 회의 준비했어. 이걸로 다섯 명이 한 팀을 해갖고 세 팀 뽑은 거거든. 한 팀이 난 두 장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두 장을 추천을 받을 거야. 손을 들고 초등학교 때 했던 그 흔드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 형준이를 추천합니다. 아, 장현이 형을 추천합니다. 아, 저요? 예. 이렇게 두 장이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원을 정해야겠죠. 다시 초등학교 시기 발상해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초기입니다. 저희 종이에 저희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저걸 자, 조장은 정해졌고 이제 서바이버들은 조장 중 한 명을 선택하면 된다. 그럼 이거 꼭 무슨 인기 투표 같네요. 팀이 세 팀이 나눠졌습니다. 팀은 나눠졌고 이제 남은 건 팀명 정하기. 개성 톡톡 강한 임팩트. 서바이버들의 감각적인 팀명 기대하시라. 왁자지껄 하는 사이 어느덧 목적지 무주리 교토에 도착했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게다가 서바이버 동료들이 함께하니 이보다 더 좋을 소냐. 아유, 자연아 내가 왔다. 어후. 드디어 배틀 신화 서바이벌 캠프 파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서바이벌 캠프에 낙이 올랐다. 난 시간을 확장해 준비된다. 여러분들 지금 3박 4일 동안 이곳 생활을 하면서 매 프로그램, 단위 프로그램마다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점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우리 팀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비어있어요. 그렇죠? 비어있습니다. 저기다가 여러분들 팀의 이름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 주장 앞으로! 저희 팀은 아웃만 줍니다. 1기와 5기로만 구별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자, 처음과 끝이 만난 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기와 5기를 잇는 고속도로 아우토만. 번갈아 시대가 팀명이죠. 그냥 딱 봤을 때 별로 조화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구성인데 팀명은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팀명을 반대되는 밸런스를 보여주겠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언밸런스.
저희 팀은 배틀팀에 걸맞게 배틀로 끌어가고 댄스장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배틀로 크루. 이제 세 팀은 각 대결을 통해 스티커를 많이 획득해야만 한다. 과연 어느 팀이 배틀 신화 최강의 팀으로 선정될까?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신화 에릭입니다. 배틀 신화 1차 오디션이 4월에 열렸고요. 지난 9월 23일에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15명의 라인업이 확정됐습니다. 호박 5개월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매주 신화가 내리는 미션들을 훌륭하게 소화해내셨고 또 M카운트다운 무대에서도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이제 보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쯤에서 신화가 바라는 제2의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화가 바라는 제2의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솔로 가수 6명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끼와 재능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제2의 신화로 탄생되기를 희망합니다. 신화는 엔터테이너를 원한다. 남은 10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엔터테이너로서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신화로 탄생되는 그 순간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배틀 신화 파이팅! 네, 반가운 얼굴이었죠. 제 쌍둥이 동생 신화 에릭군이 제2의 신화상을 서바이버들에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반갑다 에릭 형이야. 이제 우리 배틀 서바이버들은요, 이 말을 지혜롭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명석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 꼭 보여줘야 합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1등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감 충만인데요. 자, 그러네 말이죠. 아직 우리 서바이버들 가방을 채우기도 전에 우리 서바이버들에게 또 거대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궁금합니다. 배틀신화 최종 파이널 라운드에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9월 배틀전을 통해 탄생한 배틀 서바이버 15명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억도 만들고 팀워크 가졌습니다. 합숙의 백미. 팀워크를 배양하라입니다. 신화의 미션. 팀워크를 배양하라. 이미 5인 1조로 3개의 조가 구성되었죠. 그동안 배틀 신화 미션 곡들로 선정되었던 22곡의 레퍼토리 중에서 한 곡을 정해서 최고의 팀워크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배틀 서바이버 파이팅! 그러니까 도저히 쉽게 이거 일단 이것도 괜찮아. 연관식도 괜찮고 그런 거 제2의 신화가 갖춰야 할 조건은 뭘까? 가수로서 보컬 실력과 댄스 실력은 기본,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언변수, 재치 넘치는 연기력 등을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체력! 과연 서바이버들의 체력 점수는 몇 점일까? 이들의 체력 지수를 알아본다. 이름하여 서바이벌 체력장! 네. 도전 종목 하나. 팀 합동 윗몸 일으키기. 각 팀은 합동으로 윗몸 일으키기 150회를 실시. 가장 먼저 완수한 팀이 우승. 뭐야 이게 뭐야. 여기야. 정신이 전화 받은 거 도전 종목 둘. 팀 합동 달리기. 스피드는 물론 팀원 간의 호흡과 협동심을 발휘하라.
자, 준비! 언덕은 세 초반 될죠. 아하, 어느새 앞서 나가는 배틀러크루. 영차, 영차. 호호, 딱딱 맞고. 아싸, 잘한다, 배틀러크루. 어? 어라? 어라? 초반에 강하게 출발한 언밸런스 팀.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역시 배틀크루. 도전 종목제 줄줄이 왕복 달리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마지막 과제. 자. 역시 이번 경기 춤장들이 좀 무시한 경기. 왕복 달리기 역시 배틀 크루의 서바이벌 체력자 기목이 돋보였던 배틀러 크루 팀 우승. 이번에 서바이버들이 추진 곳은 서바이벌 게임자. 군대라곤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서바이버들이 총을 들고 싸운다. 담당 교관으로부터 주의사항을 열심히 듣고 탈의실로 향하는 서바이버들. 기분이 어떨까? 주요 포인트는 순발력과 민첩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딱 맞춰서요. 옷에 페인트 탄이 딱 커질 때. 아, 야. 아, 이거야. 어색해. 그 느낌 뭔가. 상상 이상해요. 순발로 한 줄씩 맞춰주세요. 자, 다리 쭉 꼬세요, 다리 쭉. 바지 약간 오래 사주면서 끈을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이론에서 한번 꼬아서. 해보죠. 자, 잠시 자로 좀 열! 동네 하나, 통 하나 잡고, 바로 이따로. 자, 기준이라고 했으면, 30cm 기간 점프할 수 있습니다. 슛! 예! 자, 최저 대화 보여! 아, 예! 그치만 다시 본 대형을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안전번호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앉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슛! 예! 자, 본 대형 보여! 아, 예! 안전번호 시작! 둘, 셋! 손목 돌리면서 발목 돌리면서 목 돌리면서 허리까지 열심히 못 살리겠습니다. 본 자기 장비 있는 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앞으로 업! 1, 2, 3! 화이팅! 드럼 도전! 아트만 화이팅! 베트남 드럼 화이팅! 쭉! 서바이벌 게임 제1라운드 단체전 스타트! 운행실이었어요. 아 힘들다 진짜 힘들다. 아 맞았다! 정답! 아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을 때도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지금. 어! 처음 안 나왔어. 아 어떻게 나 하나밖에 안 나왔어 죽었어. 어! 대포! 완전 즐겨. 힘들었어. 해서 얼굴 맞고 엉덩이 맞고 팔 맞고. 아 진짜 아파요. 단체전 배틀러 크루 팀 우승. 네. 아 우리 배틀 서바이버들의 체력 대단합니다. 아 대단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우리 배틀 서바이버들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서 더 큰 단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리저리 정말 뛰어다녔으니까 우리 서바이버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무슨 청청소년 같은 소리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건 달랑 2만원짜리 한 장품. 2만원짜리 한 장으로 우리 배틀 서바이버 5명이 식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감독님, 감독님 매일 점심을 정식 2만원짜리 드시면서 우리 서바이버들은 5명한테 만원만 주시다니 너무 아닙니까? 아하, MC가 만원을 너무 무시하시네. 응? 이대로 하는 거야. 네. 네.
이거 중요해. 라면 이런 거 선생님 이렇게 불우한 어린 기억 떠오르게 하지 말라고. 최종 평가도 내가 하네. 어?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게 좀 잘해주길 바래. 셰프 박으로 변신한 보컬 트레이너 박금철을 위한 만원의 만찬.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동안 보컬 트레이닝을 담당했던 작곡가 박근철에게 감사의 마음을 식사로 표현하는 것.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했거늘 산의 진미도 모자랄 판에 주어진 돈이 단돈 만 원이라니. 하하, 이 참 걱정이다 걱정. 시간 여유는 1시간,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시식은 화이팅! 주어진 시간 1시간, 맛난 음식으로 선생님을 기쁘게 하라. 손에 만 원을 쥐고 장보기에 들어갔는데 메뉴 무시, 레시피 무시, 무작정 장만 본다고 음식이 만들어지냐. 시작부터 어째용 불안하다. 야, 여기서 술시러 나가주자. 술 늦게 또 오징어 먹고 가자. 얼마? 지금 보면서 지금 만들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만 원도 안 넘게 조심해라. 순두부찌개. 야, 오징어를 뭐 하려고? 오징어. 저는 밥만 할 줄 알고. 너무 쉽게 가서 말라니까. 야, 고등어를 하자니까 고등어. 알았어. 고추장에 걸만 깨달아서. 그리고. 1,300원. 너무 큰 게 드나? 근데 이게 더 싸. 1,300원. 그래, 그럼 이걸로 사자. 1,300원. 좀 이따 오죠. 말해주면 안 돼. 우리 몸만 돼. 되게 충분하다, 이게. 아니, 이거, 나도 안 나. 자, 여기서! 여기 다 있네. 어디요? 여기. 거기 얼마 가격이 안 써있는데? 그러지. 돈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예, 저 보탤라고요. 야, 3개 600원. 이거 낱개로 살 수는 있어. 이거. 계속 수정하고 있네. 이걸로 밀고 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좀만 깎아주세요. 아, 어, 145. 만 원은 딱 맞췄습니다. 배틀 신나. 화이팅. 예. 뛰어. 빨리. 1,240원이 나왔는데요. 저희 팀의 에이스 효성 양이 애교를 떠는 바람에 240원을 깎아주셨습니다. 예. 배틀러 크루 화이팅! 지금 다 계산해. 5번이요? 아, 835번이요. 제 스킬인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요, 이렇게 계란 4개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원래 계란이 낱개로 안 파는 건데, 제가 부탁해서 낱개로 사게 됐어요. 장보기 끝! 본격적인 처리 시작! 보글보글보글보글! 이거 김치볶음밥을 한다네요. 이거랑 같이 넣어서 다시 볶을 거예요. 야, 야채를 좀 살 걸. 아. 첫날인지 그런지 몰라도요. 일단 모든 게 재밌고 되게 새롭고 그래요. 망했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좀 이쁘게 참치 좀 이쁘게 나요. 소금을 다른 팀이 갖고 가서 고추장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하나는요, 그냥 감자 볶음이거든요. 소금 빌리러 갔어요 이제. 그냥 소세지 꼬치인데요. 제가 오늘 소금 빌려. 소금. 어? 소금 좀. 우린 주는 게 있어야지 가는 게 있어. 아, 그래, 작게 해. 어? 갖다 모실라고? 고추장도 있고. 우리 고추장 필요 없어. 우리 간장도 있어. 야, 야. 소금 잡아, 먹어. 야, 소금. 야, 소금. 어디? 야, 어디? 소금 먹어. 먹어. 야, 우리 야채를 전혀 먹어야지. 우리 1등은 한 개 더. 형. 아, 고마워. 맛있겠다. 그 참치와 사랑에 빠지다, 이러고. 배틀러. 아, 진짜? 배틀러크. 다 이겼으면서 우리 것까지. 아. 근데 우리 고추장이 이렇게 많아서 뭘 하냐고 진짜. 아, 진짜 그냥 그거 와. 케첩 빌려야 하는데. 케첩 빌려야 하는데. 야, 케첩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 아닌데. 트레이드는 근데 조개 만든다 그랬어. 간장 고추장.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게 푸짐하게 올려놔야 돼. 그래야 그게 맛있게. 맞아 맞아. 저희는 공략한 겁니다. 박근 선생님의 어떤 지금 심정일까? 아, 할 게 없어요. 오빠 왜 안 시켜주세요? 좀 이따 하게 있어. 지금 준비하는 거야. 근데요, 이렇게 해서 밥은 어떻게 따라가게요? 지금 계속 보니까 걱정이 돼요. 형, 밥 다 됐어요. 애리가 설거지 진짜 잘해요. 맛있는 거 밥이랑요. 내가 시식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할 장이 없대요. 밥이 맛있어야 되는데. 야! 아니, 밥이 왜 이상한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귀신인데, 이거. 야, 세대야. 이거 한 번 보자. 이게 우리가 뭐가 있는지, 결국. 야, 이게. 아, 이게 피자냐, 피자. 야. 피자냐, 맛 없어요. 맛있어요. 저희 맛있어요. 김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위에다 올리려고요. 하트, 하트. 끝났어요. 야, 오, 야. 맛있어, 맛있어. 1, 2, 3, 4, 5. 이건 지원이 스페셜티. 이탈리안 갖고픈 이러고. 선생님 카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신사의 시간. 잔뜩 부푼 기대를 안고 제자들의 사랑을 맛보러 셰프 박이 등장했다. 하나, 둘, 셋. 자! 나 계란을 먹어야 돼. 아니야. 잠시만. 더보김치는 안 먹어도 되지? 내가 집에서 하는 말과 비슷한데. 네. 익숙해서. 네. 익숙해서 좀 그렇다. 야, 자, 들어간다. 야, 가서 와. 네. 식탁 주위에 세우는 거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 같이 곁들여 주세요. 밥도 한 거지, 니들이. 네. 밥 상태를 보고. 이게 더 지금 밑에 게 더 맛있는 거 같은데. 그냥 누가 구웠네. 참치랑 호박을 같이 쌈 싸 먹는 센스. 네. 아, 피자 요리 고기 만나죠. 삼겹살. 삼겹살. 호박에 참치 싸 먹는 게 삼겹살. 네, 삼겹살. 네. 밥으로 입까지 좀 하자. 삼겹살 좋다. 안녕하세요. 그 디저트까지 준비해왔어요. 참치 크래커랑 달걀의 참치랑 참치랑 소고기랑 소세지랑 같이 뭐 하고. 네. 또 달걀 말인데 그 안에 또 맛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꼬치구이가 소세지로. 네. 다 이렇게 분위기는 틀린데 맛은 똑같은 것 같거든 지금. 알았어. 일단 맛은 볼게. 안에 또 참치가 들었네. 어젯밤은 뭐야, 방들은 그래도 재료가 좀 다 틀리는데 여기는 다 참치 아니야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참치예요. 제가 참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맛있다. 안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 삼겹살만 나죠. 맛이 되게 다 없어요. 다 그냥 한 입만 집어치면 아실 거예요. 그나마 그게 어떤 때가 제일 나아요. 다 맛이 없다? 굳이 셰프만 한 팀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주방이 그나마 제일 나았어. 지금 보컬 트레이닝 시간. 팝 아티스트들의 영상물을 보며 트레이닝에 들어갔는데. 화면을 또 하나 준비하신 게 있대. 그것까지 마저 보고 오늘 끝내자고. 네. 준비된 영상?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신화의 앤디. 혹시 미션? 해태서 9월의 생존자 15위.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까? 마치 수학여행 온 기분일 것 같은데요.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미션 아트 표약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야, 정말 실력 있는 작곡.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바로 박근철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보컬 실력을 항상 지켜줄 지정곡을 하나 정해줍니다. 신화의 미션, 지정곡을 마스터하라. 정말 쉬지 않고 하셔야 미션을 성공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12시간 후 박근철 선생님의 날카로운 테스트에서 나왔던 1위는 배틀 서바이벌 9월의 생존자에서 탈락됩니다. 과연 트레이너가 선택한 지정곡은 무엇일까? 네, 정말 모두 모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틀 신화 파이팅! 그리고 배틀 서바이벌 15인 파이팅!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으니까 선생님 곡을 가지고 할 거야. 잘 모르는 이제 어떤 멜로디 같은 캐치한 능력이나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 그런 걸 보려고. 트레이너가 선택한 지정곡은 무엇일까? 아이고, 빨리 좀 말해줘요 좀. 이번에는 남자 여자 곡을 틀리겠어. 왜냐하면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더라고. 키가 틀리니까 여자랑 남자랑. 그러니까 남자 여자 곡이 틀리고. 남자 곡은 루루공주라는 드라마 있어요. 거기서 발라드 테마를 갖다 남자들은 부를 거야. 한 2, 3년 전에 저기 뭐야 보보라는 가수가 있었어. 그분 곡 중에 그 선생님 곡이 있거든. 언론이라고. 1절 정확히 1절을 끝내오는 거야. 지정곡 1절을 마스터. 뒤에 감정까지 충분히 실어서 가사를 음미하고. 알겠지? 어려울 거야. 어려운 미션이니까 지금부터 가서 준비 잘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자신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12시간 뒤에 볼게요. 네. 여러분 알았지? 사랑할게 빈다. 주어진 시간은 12시간. 기회는 한 번뿐이다. 과연 탈락자 누가 될 것인가? 가세 꿈을 향한 무한도전. 렛츠고 플레이 배틀 신화. 자, 서바이버들의 치열한 서바이벌 캠프. 아, 지금까지 수많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다시 트레이닝에 열중인 서바이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걸로 합숙이 끝나는 건가요? 뭐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없을 리가 없죠. 지금부터 댄스 트레이닝 시작! 팝핑을 가르쳐 주실 김재한 선생님이고요. 하우스를 가르쳐 주실 정의석 선생님입니다. 팝핑, 하우스, 힙합 세 장르를 한 달 동안 배울 건데 최선을 다해서 소심하지 않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댄스는 단체 기합입니다. 기본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서바이벌. 아빠의 친구가 몸이 너무 굳어져 있었고 물어보니까 그 스트레칭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장현이라는 친구가 스트레칭 뭐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뭐지 여기? 오케이? 힘을 그 순간적으로 줬다 뺐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태화라는 친구는 좀 기본이 좀 돼 있는 친구 같고 성준은 브레이킹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많이 좀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좀 제 괜찮은 여자 그 친구도 이제 남자보다도 힘이 좋아요. 키 큰 친구 포인트는 잘 잡거든요. 아직 힘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줘야 되고 빼야 되고 해야 되는 거를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된 거니까. 이렇게 서바이벌 캠프의 첫날 밤은 깊어만 갔다. 다음날 새벽 6시 졸린 눈을 부비며 일어난 서바이벌들. 그런데 하나같이 초췌하다. 모두 지정곡 연습으로 잠을 설친. 한 3시간? 조금 넘게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요. 목이 착 감겨갖고. 모두들 손에 가사지를 들고 연습에 정신이 없다. 역시 미션은 무섭다. 3시인가? 3시 반이라서 계속 연습했어. 연습 많이 했냐? 커트론 웃고 있지만 서바이버들 사이에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 시간 딱 맞춰서 일주일 지당하라고. 뒤늦게 뛰어나온 지각생들. 김규환, 강대규, 김태환.
체조를 하는데 왠지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친구가 있다. 그는 바로 김태군. 거의 밤을 꼬박 지새우며 연습에 몰두했다는데. 최다 시간 연습왕 김태군. 우령에 맞춰 우승에 뛰는 서바이버들. 그러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1위는 베스트 서바이버 9월의 생존자에서 탈락 됩니다. 탈락자 1인이 발표되기 전까지 모두 긴장을 한시도 놓칠 순 없다. 미션이 주어진 지 12시간 후 드디어 결전의 시간. 막판 스피치. 이를 가리켜 초치기라 하던가. 드디어 탈락자 1인을 가린 결정자 박근철 트레이너 등장. 안녕 친구들. 잘 잤니? 못 잤겠지. 나도 니들 노랫소리에 못 잤어. 시간 짧지만 이제 각자 다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로 한 명은 탈락이야. 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사람은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따라 박근철 트레이너가 왠지 더 그러니까 야속하다. 한 명씩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알겠지? 알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이렇다. 이른 아침이라는 점을 고려 발성과 음정보다는 곡의 해석력과 곡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드디어 테스트 시작. 강철도 뚫릴 만큼 날카로운 트레이너 박근철의 눈빛. 와, 무섭다. 뒤돌아서 갈 수 없는 나. 어? 아니 다시 할 필요는 없어. 내가 보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어? 내가 볼 건 다 봤거든. 네, 알겠지 대기야? 오케이. 내 앞에 그대가 있는데 손을 닿을 듯한데 나 다가간 만큼 내 그대는 멀어지나 봐. 음이 안 올라가거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보는 포인트는 다 따로 있거든? 이 곡에 대한 분위기를 준다거나. 그대에게 가는 길 나 그전에 지치면 어쩌죠. 사랑의 병을 얻은 나 뒤돌아서 갈 수 없는 나 터지기 전에.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리듬을 전혀 못 잡는데. 어?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야지. 나 사랑한다 수 없이 외쳐도 세상을 모두 울릴 듯해도 단 한 사람 넌 들리지 않나 봐. 아니 느낌은 캐치를 뭐 한 것 같은데 바들바들 떨어. 어? 우리 연습 많이 한 것 같네. 떨어져도 인정을 해야죠. 근데 저는 노력을 했으니까 저 자신을 믿어요. 아 어떡해. 자신 없어요. 나 사랑한다 수 없이 외쳐도 세상을 모두 울릴 듯해도. 랩할 때는 뭔가 좀 있게 들리거든 사실. 노래로 표현될 때도 뭔가 강력한 톤이 느껴지게. 어? 사랑의 병을 얻은 나 뒤돌아서 갈 수 없는 나 더 지치기 전에 와줄 수는 없나요. 안 쓰는 분위기 많아 노래할 때 보면. 그러니까 평소에 안 쓰던 걸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힘든 느낌이 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쓰면 열릴 소리거든. 그동안 계속 꾸준히 연습이 돼 있었다면 하루 동안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오늘 또 이거랑 좀 조금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연습을 더 많이 했으면. 내가 아쉽다는 이야기지 결론은. 네. 아 연습할 때부터 안 됐어. 스트레스 너무 같아. 또 봐봐. 꼭 저렇게 한마디 하고 아 나한테 허전했잖아 이러고 나간다 이거 맨날.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자꾸만 그 말이 후회가 돼. 그래도 기왕에 멜로디는 많이 안 잊어버리고 불렀는데. 어? 내가 오늘 보는 게 꼭 그게 다가 아니거든. 멜로디 익혔나 안 익혔나가. 내 앞에 그대가 있는데 손에 닿을 듯한데. 혹시 머리가 아프지 않니? 노래할 때?
그러진 않아? 어, 벌써 몸이 길들여졌군. 나 사랑한다 수 없이 외쳐도 세상을 모두 울릴 듯해도 잔한 사람 넌 들리지 않나 봐. 제일 좋은 소리가 네가 말할 때 보면 그냥 편하게 소리 나오지. 어. 근데 이제 노래할 때는 소리가 확 바뀐 사람이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막 쓰려고 그러는 거야. 내 앞에 그대가 있는데 손에 닿을 듯한데 나 다가간 만큼. 하루 연습했잖아, 12시간? 그거랑 네가 평소에 결승이나 이런 거 데뷔하려고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 지금. 근다고 확 못하는 것도 아니고. 태연 진짜 열심히 해야겠는데, 아까워. 어?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내 앞에 그대가 있는데, 손에 닿을 듯한데. 지금 몇 년이지? 2005년이지? 교환이 한 99년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유행했던 가수들하고 같이? 같이 손잡고 노래 부르면서? 이상한 쿠세가 많냐, 노래할 때? 굉장히 좋아, 넌 되게 그걸 즐기는 것 같아. 니가 그걸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아픔에 아픔을 더해, 한숨에 한숨을 더해, 그대에게 가는 길, 나 그 전에 지치면 어쩌죠. 형님 생각보다 키가 높구나. 음이 나오긴 나오네. 저번에 그랬지만 어떻게 노래 그렇게 똑같이 부르냐. 감정이 그냥 안 들어가고. 그걸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줄 알아? 승재한테 배워. 승재가 그게 아주 좋아. 하늘 가득 채우는 그대 내게 준 선물들까지. 근데 애리 네가 톤은 되게 좋거든? 어? 네가 잘 안 들으니까 잘 안 듣는 음악은 잘 캐치가 빨리빨리 안 되는 것 같아. 그지? 근데 편식하면 안 돼. 다 들어봐야 돼. 모두 버리라고 말을 하지만 그대라면 그게 쉽나요? 정말 상관없나요? 그대 그런 나를 만들고. 오, 야, 어, 효상이가 다른 사람 같은데? 새로운 모습이야, 효상아. 어, 아주 좋아. 어. 참 나쁘죠. 그대는 떠나고 없는데 난 아직도 내 걱정만 하죠. 그런 나를 만들고. 진아는 보니까 R&B나 이런 거 많이 따라 불렀잖아. 크리스틴 아길레나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런 느낌도 담아낼 수 있어야 돼. 왜냐면 한국 사람이니까. 테스트 종료. 이제 남은 것은 최종 결과뿐. 모든 것은 보컬 트레이너 박근철의 손에 달려있다. 빈 연습실에 홀로남아 고민에 쌓인 박근철 트레이너. 신중에 신중을 더해 한 명 한 명 꼼꼼히 체크한다. 과연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다른 관점으로 제가 좀 봤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노래를 얼마나 하고 하루 동안 멜로디를 얼마나 익히고 그런 걸 본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가수가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걸 본 건데.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음을 정했다. 박근철 트레이너는 서바이버들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생존과 탈락을 나타내는 카드를 넣어 표시해야 한다. 생존을 나타내는 여러 장의 그린 카드와 그 속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장의 레드카드가 있다. 탈락자를 지목해야만 하는 지금 이 순간 트레이너의 심정이 직접 보기만 한다. 카드만을 남겨둔 채 연습실을 나오는 트레이너 박근철. 과연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될 레드카드의 주인은 누구일까? 서바이버들의 운명이 여기에 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집어드는 서바이버들의 표정이 무겁기만 하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 첫 번째 박쥐오. 그린 카드 생존. 다음은 원승제. 그린 카드 생존. 유난히 걱정스러워 보이는 신기한 그린 카드 생존. 정형은 그의 운명 성전. 김정현 역시 생전. 트레이너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았던 강대기 그의 운명은 생전. 감정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흥성준. 결과는 그린카드 생존. 여유 있는 미소를 보이는 한교환. 과연 결과는 레드카운트 아니다. 한교환이 탈락자로 선택된 이유는 가지치기 전에. 이상한 쿠세가 많냐 노래할 때? 절대 가져 못해 그렇게는. 그거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거 고치려면 너 진짜 다른 애들 연습 뭐 음정이 불안하다 이런 애들 이런 거보다 한 세네 배는 더 해야 될걸? 서바이벌 중에 거의 최악인 것 같아. 가능성이랑 임하고 있는 미션에 대한 태도 같은 걸 보는데 이 친구는 일단 그 두 가지 면에서 뭔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기가 위치에 있고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도 다른 친구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한 명을 골라야 한다면 이 친구가 당연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래만큼은 자신 있었던 한교환.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제 슬슬히 그는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끝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기회는 많다고 생각해요. 떨어지면서 또 모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충격에 빠진 서바이벌. 역시 이곳은 오디션 전쟁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이다. 기대가 크기에 충격도 더 크다. 하루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는 배틀 신화 오디션. 이제 한교환 빠지고 배틀 서바이벌 14위로 재편서. 그들은 외로운 경쟁을 계속해야만 한다. 아토네 형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도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오디션 전쟁터 배틀 신화에서 탈락은 했지만요. 우리 배틀 신화 도전자들 가슴에 품어온 가수의 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틀 서바이버는 14인으로 재편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표 결과를 갖고요. 신화는요. 탈락자와 생존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와 신화가 제2의 신화를 함께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재밌나요? 자, 서바이버들은 치열한 학습 기록 서바이벌 캠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를 더욱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호주에서 배틀 MC 성경기였습니다.